뉴욕주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달 만에 하루 1,000명을 돌파하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 우려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등의 질문에 대해 미 보건당국이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가격리 면제 제도 중단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추후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8월 9일부터 백신을 접종받은 미국인들에게 국경을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개막이 예정된 도쿄올림픽 관계자 중 6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 다크가 불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올해 중고차 가격이 작년 대비 30% 이상 오르면서 대중교통 이용 기피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프 베이소스 애마존 이장이 탑승한 블루 오리진사의 뉴 셰프 우전선이 내일 아침 출발합니다. 뉴욕시 경찰은 퀸스 카톨릭 성당 앞에 세워진 성모 마리아상을 파손시킨 여성 용의자를 수배했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패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Member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두 달 만에 하루 1,000명을 돌파하면서 심상치 않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급증세는 최근 우세종으로 떠오른 델타 변이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과 어제 뉴욕주의 하루 확진자가 각각 1,156명, 1,142명으로 이틀 연속으로 1,000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주가 마지막으로 1,000명 이상의 하루 확진자를 기록한 날은 지난 5월 26일이었습니다. 뉴욕시의 하루 확진자 수도 500명대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499명, 7일 평균 감염률은 1.62%였습니다. 특히 시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에서 감염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국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에서 15일 동안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인 곳은 스테튼아일랜드 찰스턴, 토튼빌, 센트럴 할렘 등으로 우편번호 지역 10곳 중 8곳의 주민 백신 접종률이 50% 이하였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의 경우 1.05%에서 1.82%의 감염률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급증 조짐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비벡 머시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은 CNN, 팍스뉴스 등에 출연해 제2의 대유행 사태 재발을 경고했습니다. CNN 등은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7만 9천 명을 넘어 지난 4월 중반 이후 높은 수준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사흘 연휴 이후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강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추가 사망자도 515명이 나와 7월 들어 두 번째로 500명을 넘겼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강제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는 17일부터 백신 접종자도 실내 공공시설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했으며 샌프란시스코와 네바다주 일부 역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어제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406만 7,424명이며 이 중 지금까지 60만 8,881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백신 접종 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보고되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서 제시한 최근 떠오른 코로나19 젊은들에 대한 답변을 김현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CNN 뉴스에 따르면 비베크 머시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은 백신 접종 후에도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면 검사를 받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증상이 콧물, 피로감 등으로 독감이나 감기 증상과 비슷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마지막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나기 전까지는 감염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감염될 확률이 훨씬 적지만 예방 효과가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돌파 감염자들의 증상은 미접종자들의 증상보다 훨씬 미약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더불어 미접종자들은 접종한 사람들보다 더욱 쉽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접종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확진 검사 이후 10일 혹은 증상이 지속되는 동안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회복한 사람이 백신을 접종받아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감염 후 몇 달 동안 면역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기간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최근 델타 변이 기승에 따라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해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에 따르면 완전히 접종을 마친 사람은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 외에서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를 실천하지 않아도 됩니다. 2세 이상의 백신 미접종자들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사람이 많거나 타인과 가깝게 접촉하는 실외 환경에서 역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 권장됩니다. 아시시 자 브라운대학교 공공보건학장은 감염세가 낮으며 백신 접종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 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지만 미주리 등 감염자가 급증하는 지역 주민은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한국 정부가 자가격리 면제를 받은 해외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어지자 해외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제도의 중단 여부를 검토하기로 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격리 면제를 받은 입국자는 총 16,925명이었는데 진단검사 결과 1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2명 중 10명은 아랍에미리트, 2명은 각각 우간다와 폴란드에서 입국한 사람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중단했습니다. 백신별로 보면 12명 중 7명이 중국산 시노팜을, 3명은 파이저, 1명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자가격리 면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제도의 위험성을 면밀히 따져본 후 중단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자가격리 면제 시스템을 중단할지 앞으로도 예방접종이 전개되는 상황에 일상 회복을 위한 체계를 유지할지는 위험성을 평가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입국하신 격리 면제자들 중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가 없고요. 일부 국가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고는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본격적인 검토가 되고 있는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달부터 미국 등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직계가족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할 경우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자들에게 캐나다 국경이 개방됩니다. 9월 7일부터는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입국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AP 뉴스에 따르면 오늘 캐나다 정부는 비필수 목적의 미국인 국경 입국을 허용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가 인정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을 최소 14일 전에 접종 완료한 입국자에게는 14일의 격리가 면제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기타 국가에서 제조된 백신은 포함되지 않으며 정부 당국은 인정 백신 범위를 넓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성인과 동행하는 12세 이하의 백신 미접종 아동 역시 14일 격리 의무가 해지되지만 학교와 데이케어 등 집단 모임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입국자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와 별도로 72시간 이내에 음성 PCR 혹은 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여행객에게는 입국 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또한 정부 당국은 입국 시 무작위로 코로나19 검사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작년 3월 실시 이후 오랜 기간 지속된 입국 금지의 이번 해지 조치는 많은 미국인들의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백악관 측은 아직 캐나다인의 국경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캐나다인들은 음성 판정 결과 지참 시 항공편으로만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국경 개방은 아직 검토 중이며 보건당국과 전문가의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는 팬데믹 정상화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도입된 국제여행 제한 조치를 해지할 것을 요청받아왔는데 영국과 유럽연합 당국과 함께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지난달 미국 시민에 대해 여행 규제를 해지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개막을 앞둔 도쿄올림픽 관계자 중 6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유명 테니스 선수와 기계체조 선수 2명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여성 기계체조 교체 선수 카라 이커와 리엔 웡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선수단 전체의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미국 체조 당국은 격리된 숙소로 이동해 경기 준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테니스 대표팀 리더 코리 코코 고프 선수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경기 출전이 취소됐습니다. 세계 25위로 활약이 기대됐던 고프 선수는 올림픽 출전이 꿈이었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미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농구팀의 기대주 브래들리 빌 선수 역시 지난주 확진 판정으로 출전이 취소됐습니다. 또 어제 남아프리카 축구팀 소속 선수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팀 전체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현재 감염자 61명 중 일본인은 33명, 해외 출신 관계자는 28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사 타카야 도쿄올림픽위원회 대변인은 해외에서 온 2만 2천 명 중 28명의 감염자는 0.1%에 불과하다며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1만 5천 명의 올림픽 관계자들이 입국했으며 선수촌에는 21개의 건물에 약 1만 1천 명의 선수들이 머물게 됩니다. 대표단 선수들은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며 감염세 확산 이후 올림픽 대표단과 감독에게는 개별 숙소가 할당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들은 선수촌 밖에 격리시설로 이송돼 경기 출전이 금지됩니다. 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미국 올림픽 당국 모두 출전 선수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호주의 테니스 스타 니콜라스 키리오스 선수와 농구 선수 리스 캠베지를 비롯한 선수들이 경기 출전을 취소했고 약 1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그만뒀습니다. 지난 5월에 감염자 수가 6천 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도쿄에서는 6월에 감염세가 감소했는데 최근 다시 증가해 비상사태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림픽 관계자들은 사상 최초로 올림픽 경기장에 관람객을 동원하지 않을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중 200개 이상 국적의 선수들이 입국할 예정이며 오는 7월 23일에 개막하는 올림픽은 8월 8일에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 닦아낸 불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에 대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 등 보수 성향 9개 주 정부가 다카 시행 과정에서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됐다며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한 소송에서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은 다카 프로그램 폐지를 명령했습니다. 앤드루 헤넌 판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미성년 불법 이민자들을 강제 추방해서 구제하고 노동 허가증을 부여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다카 프로그램 새 수혜자 승인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존 수혜자 약 62만 명은 프로그램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카는 부모를 따라 어릴 때 미국에 와 불법 체류자가 된 청년들의 추방을 면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등록된 수혜자 대부분이 중남미 출신이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갱신은 가능하겠고 그리고 이미 그 다카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 추방유예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 신규 신청서는 접수를 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민국에서 이 신규 신청서를 처리를 할 수 없게 지금 중단시켜 놓은 거예요. 네, 항소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그것도 어떻게 될지 연방대법원이 지금 조금 반이민 성향의 법관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연방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그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 이민법 개혁 법안을 하루빨리 연방의회가 통과시켜서 이를 통해서 합법 신분을 취득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다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청년은 150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 중 한인 다카 대상자는 7천 명에서 1만 명 정도로 지난 12월부터 받은 신규 신청은 29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판결 관련 성명을 내고 깊게 실망했다며 수십만 명의 어린 이민자들을 불확실한 미래로 인도했다고 반발하고 의회가 미성년자 이민자들을 보호할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중고차 가격이 1년 전 대비 30% 이상 올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뉴욕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면서 중고 자동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CNN은 과거에는 주행거리가 10만 마일을 넘긴 차량은 수명이 다한 것으로 여겨져 인기가 없었는데 올해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면서 중고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CNN은 이와 함께 새 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컴퓨터 칩 공급 부족으로 새 차 출고량이 크게 줄어든 것도 중고차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온라인 중고차 판매 사이트 에드먼드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평균 주행거리가 10만에서 11만 마일인 중고차 가격은 $12,700였습니다. 그것은 2019년보다 불과 몇 달러 더 오른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가격은 $16,500로 지난해보다 약 30%까지 올랐습니다. 중고 트럭 가격 인상률은 승용차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10만 마일 이상 주행한 시보레 실버라도 1500 픽업 가격은 $27,000로 지난해보다 50% 이상 인상됐습니다. 포드 F-150의 가격도 $26,000로 43%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가격 인상폭은 주행거리가 10만 마일 이하인 차도 비슷합니다. 에드먼드닷컴에 따르면 주행거리가 10만 마일 이하인 중고차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약 27%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딜러들은 중고차 판매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최대 규모의 중고차 딜러인 카맥스는 이미 기록적인 이익을 보고했습니다. 오토네이션도 최고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제프 베이소스 애머슨 의장이 탑승한 블루 오리진사의 뉴 셰프 우주선이 내일 아침 출발합니다. 베이소스 의장을 포함해 총 4명이 탑승한 이번 비행은 블루 오리진 웹사이트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 셰퍼드 우주선은 기상 조건이 허락할 경우 내일 동부 표준시 기준 오전 9시 웨스트 텍사스 밴 홀른에서 출발해 약 11분간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 비행은 준 궤도 비행으로 약 65마일 정도의 우주 경계선까지만 도달하게 되는데 승객들은 이곳에서 몇 분간의 미세 중력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주선 외부로부터 촬영하는 출발 영상은 오전 7시 30분부터 블루 오리진 웹사이트를 통해 생중계되며 베이조스 의장의 표정 등을 포함한 우주선 내부 영상은 추후 공개됩니다. 또한 우주선 귀환 후 탑승객들과의 기자회견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베이조스 의장이 2000년 설립한 개인 우주회사 블루 오리진은 지난주 뉴 셰퍼드 우주선의 승객 탑승 권한을 부여받았고 15번의 시범 비행 끝에 내일 4명의 승객을 태워 우주로 출발합니다.
무사히 돌아온다면 조종사 없이 민간인으로만 구성된 준 궤도 비행의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됩니다. 뉴 셰퍼드에는 베이조스 의장과 남동생 마크 베이조스 외에 60년대 항공우주국의 훈련을 받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행사가 되지 못한 월리 펑크가 명예 승객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최연소 우주비행사가 될 예정인 네덜란드의 18세 청년 올리버 데이먼은 티켓 경매에 성공한 아버지 덕분에 좌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우주선 비행에 성공한 리처드 브랜슨 버진 갤럭틱 회장에 이어 베이조스 의장은 역사상 두 번째로 우주여행에 성공한 개인 사업가가 될 예정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이번 비행을 시작으로 부유층을 겨냥한 우주 관광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베이조스 의장은 이번 비행을 계기로 미래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우주로 떠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르코 카시레스 우주산업 분석학자는 최근 브랜슨 회장과 베이조스 의장의 잇따른 비행이 우주 관광 산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앨런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우주회사 스페이스X는 올 9월 중 민간인만이 탑승한 궤도 비행을 계획 중입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욕시경이 퀸스 카톨릭 성당 앞에 세워진 성모 마리아 상을 박살낸 여성 용의자를 수배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진 기자입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일요일 새벽 퀸즈 지역 포레스트 힐에 있는 자비의 성모 마리아 성당 앞에 세워진 두 개의 성모 동상을 박살낸 여성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이날 새벽 3시경 성당 앞에 나타나 성모 마리아와 성 테레사 조각상을 차례로 넘어뜨립니다. 곧이어 넘어뜨린 조각상을 길가로 끌고 간 다음 망치로 때리고 던지며 난동을 피웁니다. 동상을 발로 밟고 침을 뱉기도 하는 등 상당히 분노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조각상의 잔해는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성당에 나온 교인들은 교회 앞 잔디밭에 조각난 동상의 파편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교인들은 두 개의 동상은 성당이 처음 문을 연 1937년도에 세워졌다며 조각난 동상 파편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당의 프랭크 슈워츠 주임 신부는 지난 수요일에도 이들 동상이 잔디밭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해 다시 받침대에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당에 대해 반감을 품고 있는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의 소행일 수 있다며 그 여성이 보여준 증오 대신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신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날 성당 앞 잔디에는 이 일을 한 여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쓰인 문구와 함께 잔해들이 전시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이 같은 반종교적 범죄 행위는 최근 카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유대교회당과 모스크회당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뉴욕시 식당 500여 곳이 참여하는 레스토랑 위크가 오늘부터 8월 22일까지 5주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레스토랑 위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실내 영업으로 실시됩니다. 지난 1월 실시됐던 레스토랑 위크는 당시 뉴욕시 레스토랑의 실내 좌석 영업이 금지된 상황이라 배달과 픽업을 중심으로 진행됐었습니다. 이 기간 5개 보로 내 500여 곳의 레스토랑에서 점심, 브런치, 저녁 등을 $21 또는 $39로 프리픽스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으며 일부 식당에서는 3가지 이상의 특별 코스와 함께 와인 등을 제공하는 $125짜리 시그니처 다이닝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평균적으로 제공 메뉴의 정상 가격의 20%에서 50% 이상까지도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레스토랑 위크에 참여하는 한 식당은 맨하탄 코리아타운 한가위, 이스트 빌리지 수길, 소호, 더우 등 일곱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뉴욕 레스토랑 위크의 스폰서 업체인 메스터카드는 이번 행사 기간 자사 카드 이용자들이 39달러 이상 소비하면 10달러 크레딧을 제공하는 특별 행사를 시행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관련 허위 정보 단속을 위해 소셜미디어 업체들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더 힐에 따르면 비백 머시 연방 공중보건서비스 단장은 경보를 발령하고 코로나19 허위 관련 정보를 긴급한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머시 단장은 현대 기술 기업은 주도자들이 책임은 거의 지지 않고 허위 정보로 우리 정보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코로나19 허위 정보 확산을 겨냥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논의 중이라며 우리는 생존의 문제를 다룬다고 발언해 코로나19 허위 정보에 관한 소셜미디어 단속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더 힐은 디지털 혐오 대응 센터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라온 81만 2천 개 이상의 포스트 분석 결과 반 백신 컨텐츠의 최대 65%가 12개 계정과 연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힐은 보건 관련 허위 정보가 팬데믹과 함께 시작된 건 아니지만 이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반 백신 컨텐츠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문제 관심을 기울이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달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미국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이 9.1%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며 3분기에는 7%로 하락하고 내년 2분기에는 3.3%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경제 성장률도 올해 6.9%에서 내년에는 3.2%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 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 정부의 대규모 지원금, 사업장 재개 등이 소비 지출을 촉진시켰지만 폭발적인 성장은 둔화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일자리 증가, 지속적인 재정 지원 등에 힘입어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다시 취업하면서 소비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아동수당으로 각 가정에 매달 최대 300달러를 지급하는 등 경기 부양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포카운티에서 올해 처음으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모기가 확인됐습니다. 서포카운티 보건당국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모기 표본을 네스콘셋과 놀스포트에서 수집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역 주민들에게 유충이 자랄 수 있는 물 웅덩이 제거와 야외 방충제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질환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로 인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약 80%의 환자가 치료를 필요하지 않거나 무증상 감염을 보이지만 20%는 발열, 두통, 구토, 발진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또한 1% 미만의 환자에서 목 경직, 착란, 발작 등을 동반하는 뇌염이나 수막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복에 수주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매년 130여 명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패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Member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